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습관 바뀌길 기대하시면 안 되죠. 습관을 바꿀 힘이 없어요. 생각이 그대로면 못 바꿔요. 생각은 그대로인데 남들이 하라니까 이 습관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 그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되려면 진심으로 원해야 되는데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걸 옳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그걸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건 되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야 된다죠.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못 바꾸죠. 진심으로 일어나고 싶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생각이 어때야 돼요? 그게 너무 좋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대학에. 먼저 마음을 그칠 줄을 알아라. 어디다 마음을 그칠지를 먼저 정해라. 두 번째, 그칠 줄을 알면, 마음을 하나로 어딘가 정하면 안정이 온다. 안정이 오면 그 다음에 고요함이 온다. 잡념이 사라진다. 여기서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요하기만 하고 아직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안락이 온다. 행복이 오면 이때가 양심 각성된 상태예요. 그때 연구를 하면 여섯 번째 답을 얻는다. 이 여섯 가지, 이걸 육사라고 합니다. 8.5개 제일 기초인 경물치지를 하려면 이 여섯 가지 일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별게 아니죠. 몰입 4단계까지 단계를 써놓은 거예요. 몰입 4단계에 들어간 다음에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왜 그러냐?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상락하장한 상태에서 사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라야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는 생각이겠죠. 양심 각성하고 한 생각이니까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 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양심에 맞고 자명하죠. 그 생각은요,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판단이 바뀌면 여러분 지정의에서 지성, 감성, 의지 그러면 지성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지성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옳다 하고 또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따라갔습니다. 의지를 의욕을 내요. 그거 진짜 하고 싶다. 진짜 옳은 것 같다. 하고 싶다. 그때 이제 감정도 따라갑니다. 이제 그거 비슷한 것만 봐도 좋고 그거랑 안 맞는 걸 보면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카르마 바뀐 거예요. 판단이 먼저 오고 원하게 되고 내 마음도 감정도 거기에 맞춰지면 바뀐 거예요. 의지, 성의 그렇죠. 정심, 정심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지성, 의지, 감정까지 일어나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미 실천된 거예요. 의지를 의욕을 했다면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옳다고 알고만 있고 의욕을 안 내죠.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나요. 현실화가는데. 근데 알고, 근데 보통 알기만 정확히 알아도 의욕은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알고 만약에 의욕을 안 내면 엉터리라는 거지. 사실 정확히 알면 의욕이 나요. 진짜 좋은 줄 알면요. 하고 싶어져요.